안녕하세요. 산약초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약초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무기력증이라든가 허약 체질에 아주 강인한 체력을 유지케 해주는 이 나무입니다. 바로 쌀이나무입니다. 이 겨울 모습이 잎은 말라 시들어져 있습니다. 이거 줄기를 한번 잘라봤어요. 이 줄기가 엄청 단단합니다. 쌀이나무는. 그런데 이 굵은 가지보다는 이런 잔 가지를 약재로 사용합니다. 이 줄기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뿌리를 함께 채취해서 약용합니다.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채취해서 이 줄기와 뿌리를 함께 약용을 하는데, 이 쌀이나무 이 줄기와 뿌리를 500g, 또 토종 오리 한 마리에 증류수 1리터리에 물 6리터를 붓고 푹 고아서 3일 안에 다 먹습니다. 해서 서너 차례 고아서 드시면 아주 보약 중에 보약이고 강인한 뼈,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약초입니다. 여기에 다른 약재에 첨가해서 드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푹 고아서 드시면 보약 중에 보약이고 아주 몸을 보신하는 아주 보신제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잎 줄기 뿌리를 채취해서 신선한 것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, 또 잘게 썰어갖고 그늘에 말려 가지고 하루에 15 내지 40g을, 또 신선한 것은 50 내지 100g을 물에 달여서 먹습니다. 뭐 보리차처럼, 옥수수차처럼요, 수시로 마시면 그렇게 뼈 건강에 좋고 강인한 체력을 유지케 하고 장수한다 했습니다. 예, 줄기 단면의 모습입니다. 그 외에도 뭐 잎, 줄기, 또 뿌리, 씨앗, 뭐 꽃 다 약재로 활용을 합니다. 이 쌀이나무는 증상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. 그만큼 약성이 좋고 다양하니 약재로 활용한다 그 뜻입니다. 이 쌀이나무는 그 성분이 잎은 알칼로이드, 플라보노이드, 에스코드빈산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, 껍질은 탄닌 성분, 그리고 껍질, 줄기, 잎은 사포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뿌리 껍질은 여러 종류의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, 이처럼 이 쌀이나무는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관절통, 요통, 또 풍습으로 인한 마비에 좋고, 또 신장염, 심부전증, 콩팥경화증, 또 고혈압, 동맥경화 치료에도 좋습니다. 그 외에도 두통, 해열, 기침, 또 무좀 치료에도, 또 증상별로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서 그만큼 약재로서 다양하니 활용을 합니다. 오늘은 뼈 건강에도 좋고 보약 중에 보약이면서 정력제인 바로 쌀이나무였습니다.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